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량돌 자체 제작 아이돌 오늘도 이렇게 13명의 멤버가 멋지게 차려입고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단체 인사 함께 해볼까요? 네. 사실 기자 간담회 이때 쇼케이스 때 가장 적막감이 돌기도 하지만 오늘 기분 좋게 단체 촬영. 네, 왼쪽부터 조금 모여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팀워크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븐틴 멋진 모습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따봉인가봐요 지금은 따봉.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아, 알통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 춤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봅니다. 살짝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사랑합니다도 한번 할까요? 소나트? 네, 소나트. 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많이 기대하면서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텐데요. 자, 세븐틴 멤버들의 단체 컷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컷 한 사람 한 사람 진행을 할게요. 먼저 호시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잠시 무대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레이 컬러의 머리 굉장히 잘 어울리죠. 퍼포먼스팀의 리더 호시군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올까요? 네, 거기. 아니, 아니, 아니요. 가운데 그 표시가 있는 곳으로. 네, 왼쪽부터 말아보겠습니다. 네, 바다를 닮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그레이톤의 머리 빛깔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가운데 말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브이앱에는 그 호피무늬 옷을 입고 나왔던데요.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것도.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아마 팬들도 지금 우리 멤버들의 떨리는 마음만큼 긴장하면서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사진 올라올지 굉장히 많이 기대될 것 같아요. 자, 호시의 개인 촬영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준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역시 블루톤의 티셔츠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오늘 많이 더운데 우리 눈이라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데뷔 때 우리 준이 조용한 미남이다 라고 했는데 아, 그윽해 보이는 눈빛이 참 매력적입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소나트도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준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D8 오시겠습니다. 네, 준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온 멤버죠. 네, 오늘 굉장히 스타일링이 독특하네요.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안경에 알도 들어가 있나요? 굉장히 특이한데요. 개성을 듬뿍 담은 것 같아요. D8의 A씨, 중국에서 좋아하는 팔자인데 안경 모양도 살짝 팔자를 그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고요. 네, 비보잉이나 무술로 굉장히 몸을 많이 다져왔다고 하죠.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허리허리하지만 다부진 D8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디노 모시겠습니다. 핑크톤으로 머리를 예쁘게 염색했죠.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세븐틴의 막내인데요. 데뷔 시절에 작은 거인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서너 살부터 댄스를 배웠다고 하죠. 그만큼 끼가 다분했던 우리 디노인데요. 막내로서도 멋지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남자는 핑크다라는 말도 있는데 핑크 머리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디노의 개인 포토 타임 마무리하고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퍼포먼스 팀이었고요. 다음에 보컬 팀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보컬 팀의 리더면서 프로듀서인데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고요. 야, 오늘 금발의 머리가 하얀 피부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역시 파란색 청량함을 담은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자, 오른쪽 바라볼게요. 네, 어떤 능력을 또 이번 앨범에 쏟아놨을지 우리 우지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주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정한 모시겠습니다. 네, 어제 V앱 라이브에서 진행을 굉장히 잘하던데요. 차분하게.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정한의 생일이 10월 4일이라 천사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달달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볼까요? 더불어서 굉장히 말쑥한 외모를 보이고 있어서 나중에 좀 더 연기 쪽으로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죠. 달달 보이스 정한의 매력, 이번에 앨범에 어떻게 녹아들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한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조슈아 모시겠습니다. 네, 조슈아 항상 웃는 얼굴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자, 이번에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정한과 함께 어제 VM 라이브 진행을 굉장히 잘하던데요. 차분하게 뭔가 생각하는 모습,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세븐틴의 젠틀맨으로 통하죠.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이번 앨범에서 어떻게 들려줄지 궁금하고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볼까요? 네, 굉장히 선해 보이는 눈방울이 매력적이에요. 네, 조슈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겸 모시겠습니다. 네, 머리 색깔 너무 예쁜데요. 자, 조금만 앞으로, 예,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떤 포즈일까요? 예, 아, 여기서 뭔가 안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중간 바라보겠습니다. 네, 세븐틴의 긍정맨이라고 불리죠. 우리 승강군과 함께 보컬의 양대산맥인데요. 레몬 같은 뭔가 상큼한 모습 오늘 멋있어요. 자, 오른쪽 바라볼게요. 네, 도겸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관군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청청 패션 이거 사실 아무나 소화 못하는데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네. 자, 승관 씨 역시 보컬의 양대산맥 중에 한 사람이고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세븐틴의 개인기 부자기도 하고요. 네, 가운데 바라볼게요. 뭐 예능에서나 많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기를 참 많이 기대를 해보는데 배고플 때 컨디션 안 좋다고 하는데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완전 좋대요. 예.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아, 뭐 할까요? 역시 생각하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소나트도 한번 날려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승관 씨까지 보컬 팀이었습니다. 자, 다음 에스쿱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힙합팀의 리더면서 총괄 리더죠. 본인을 설명할 때 비글미, 남성미, 파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파워, 바로 보여주네요. 자, 가운데 바라볼게요. 네, 노란색 머리 색깔과 셔츠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도 보여주셨고요. 자, 에스쿱스의 개인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머누 모실게요. 그렇죠, 청량을 하면 이 스트라이프 셔츠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세븐틴 멤버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세븐틴 멤버들의 패션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오늘 굉장히 더운 날 시원하게 눈을 해주는 시원한 패션들을 입고 왔는데요. 한 걸음만 앞으로 오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멤버들 헤어스타일, 뭐 색깔이 독특하다 보니까 원우의 검은색 머리도 굉장히 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잘 어울립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자, 파워를 보여주는 원우. 피곤할 때 가장 자기가 섹시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때요? 피곤해요? 네, 그럼에도 참 멋진 모습, 원우. 아, 좋습니다. 자, 원우의 개인 촬영 마무리하고요. 이번에 민규 모시겠습니다. 민규님. 자, 민규군. 이게 실크 소재인가요? 자, 셔츠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민규의 멋진 다부진 몸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의상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고요. 네, 세븐틴의 만능손이라 불리죠. 헤어숍도 가끔 연다고 하는데 그만큼 센스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볼까요?
네, 헌칠한 키에 멋진 우리 민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민규의 개인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번혼 보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역시나 파란색 블루앤화이트로 패션을 완성을 했는데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을 앞두고 번혼이 사실 부상 소식이 들려와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가운데 바라볼까요? 네, 우리 팬들의 댓글에 다치지만 말자, 건강하자 세븐틴, 이런 응원 문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완전히 회복한 번혼의 모습도 이번에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바라볼까요? 네, 헤어도 역시 블루로 이렇게 둘렀는데 굉장히 멋있네요. 휴가 패션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이 할까요? 하이! 사랑, 사랑해요도 한번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븐틴의 13명 번혼까지 멤버의 개인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이 잠깐